여성분들은 우리 몸의 건강이라든지 면역 상태를 네. 생리 주기라든지 가지고 네. 간접적으로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마워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 채널에서 여성 건강을 위해서 많은 정보 주시고 계시는 특별한 분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세여성위원회 대표 원장님이신 박정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오늘은 이 여성분들이 흔하면서도 많이 걱정되는 증상이죠. 바로 부정출혈. 네, 출혈이요. 무섭죠. 네. 생리가 아닌데 출혈이 나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하게 좋은 정보 주시려고 오늘 나오셨는데,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있잖아요. 네네. 백신을 맞고서 부정출혈이 있다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실제로. 네. 그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1차, 2차, 부스터 3차까지 맞았잖아요. 네. 백신을 맞고 출혈이 생겼다. 또는 월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라고 하는 월경 이상을 호소하시는 여성 환자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아, 네. 그럼 이게 이제 코로나 백신 때문이라고 이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오리건 대학이라든지 네. 또 다른 보건 전문 그런 의료기관에서 네. 18세에서 45세까지 월경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하고 백신을 맞고 과연 출혈이라든지 월경 이상이 있었는지 조사를 했는데 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연관성이 확실히 있군요. 네네. 그러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부정출혈이 생긴 것 때문에? 일시적인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네. 우리 몸의 건강이라든지 면역 상태를 네. 생리 주기라든지 출혈을 가지고 네. 간접적으로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면역의 이상이 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작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역사가 짧기 때문에, 백신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계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주잖아요. 네. 특히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혈액 응고에 관련되는 면역 기전과 또는 혈소판의 기능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출혈이 유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런 혈소판의 기능의 변화와도 관계없이 네. 그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강력한 그 물리적인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또한 우리 면역계를 2차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네. 월경 불순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이외에도 사실은 이 부정출혈에 대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유,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흔히 부인과적으로 예, 부정출혈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그 우리 여성들이 출혈이 있으면 일단은 무시하지 말고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매우 다양하지만 네. 우리가 질환 중에서 이제 크게 자궁에 있는 혹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궁 근종이라든지 네. 선근증이라든지 네. 폴립이라든지 또 난소에 일시적으로 혹이 생겼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월경 불순 호르몬 이상을 유발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든지 네. 뭐 이런 호르몬 이상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제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자궁 근종하고 성근증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부정출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자궁 근종과 성근증. 네네.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여성분들의 임신이랑 출산하고도 네.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정확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궁을 보면 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 외부 들어오는 이제 입구가 있고요. 네. 여기가 자궁 경부죠. 여자들한테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이 생기는 곳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자궁인데. 우리 자궁이 아기를 잘 임신을 유지했다가 나중에 분만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 자궁에는 근육이 있고 생리를 매달마다 유발하는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자궁 내막에 생리혈이 자랐다가 생리 때가 되면 밑으로 탈락이 돼서 떨어지는데 그 자궁 내막 조직이 근육 안에 박혀 있어서 이것이 쌓이게 되는 붓는 것이 자궁선근증이고요. 자궁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딱딱해지고 커지는 것이 자궁 근종입니다. 그 다음에 자궁 내막에 그러니까 필요 없이 이렇게 쓸데없는 용종이라고 그러죠. 폴립이 네.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원인들이 있고 또 생리를 유발하는 자궁 내막 조직이 이렇게 나팔관이라든지 난소 쪽에 이동했을 때는 자궁 내막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출혈도 유발하고 월경 과다를 유발하기도 하고 생리통도 유발하고 특히 불임을 유발할 수가 있는 그런 심각성이 있습니다. 모형 보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자궁 성근종이 그럼 작은 근종보다 더 위험한 건가요? 네. 반드시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중요한 건 일단 여성분들이 그 살아가는 동안에 네. 굉장히 불편함을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리통이 심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생리휴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이 있는 여성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생리통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생리통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더 많아져서 그렇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이제 근종이 커지면 방광을 누르고 또 직장을 누르기 때문에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다, 네. 변비가 생긴다, 아랫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여성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저해시키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기를 네. 출산을 하고 분만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임신과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고 그렇죠. 불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암으로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이 출혈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제 꼭 내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사하시고 또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 중에 어떤 것이 반드시 더 위험하다 이런 걸 떠나서 출혈이 있다 뭔가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꼭 체크라는 네.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둘 다 무서운 병이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네네. 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작은 성근증이라는 것이 그러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예방하기 위해서 뭘 막아야 될지 이런 걸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궁 성근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아직까지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긴 않지만 네. 생리 기간 중에 그 내막 조직이 거꾸로 나팔관을 타고 복강 안에 들어가거나 또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최근에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만하고 과식하고 연관이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네. 비만과 과식, 예를 들어서 많이 먹었을 때도 여성 호르몬이 변화가 오고 네. 또 너무 단 것을 먹었을 때도 네.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더 더불어서 증가가 되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생활, 서구적인 식생활과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음식 습관도 또 위험인자로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미 생긴 이제 자궁 성근종 같은 경우에 네. 네,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네,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고 치료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자궁 선근증인 경우에는 증상이 생리통이 심하고 네. 월경이 너무 많아서 네. 빈혈도 유발할 수 있는데 네. 초기의 치료는 네. 저희가 이제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또 자궁 내 미레나라고 하는 호르몬 루프를 끼운다거나 또는 이제 약물 비잔이라고 하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출산을 하기 전까지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최근에는 네. 출산을 하였더라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제 루프 같은 경우 끼운다든지 네. 또 더 이제 발달이 돼서 요새 하이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이프 지난번에도 네.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 영상 있어요. 네. 네. 그 하이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돋보기 원리에 의해서 네.
신체의 깊은 곳에 있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열을 한 70도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더 진행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아주 업그레이드된 최신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런 하이프를 통해서 자궁 성근증을 치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하이프가 직접적으로 닿기 어려운 위치인 경우에는 네. 고주파 용해술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이제 바늘 같은 거로 질식을 통해서 자궁에다가 고주파를 흘려서 부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 이전에는 자궁을 적출하는 것이 자궁 선근증의 치료 중에 하나였지만 네. 최근에는 적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많이 치료 방법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아, 네. 적출보다는 네. 그래도 네.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군요. 또한 자궁 네. 근종인 경우에 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프라든지 네. 고주파 자궁 근종 용해술 같은 방법을 통해서 네. 더 진행되기 전에 네. 치료를 하시면은 그 자궁을 적출한다든지 또 복강경으로 자궁을 띄어낸다든지 이렇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20, 30대부터 최근에는 그 식습관의 변화로 이렇게 자궁에 혹들이 많이 생기시니까 조기 진단을 하시는 것을 신경을 쓰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빨리 진단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고 치료 방법까지 네. 알려주셨고 위험 요인도 말씀해주셨고 네, 잊지 말고 네. 6개월이나 네. 1년 안에 꼭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자. 이것이 결국은 해답입니다. 아, 정기적인 검사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네. 역시. 네. 부정출혈이 있으면 바로 가서 검사 받아야 되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성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가 우리 박정원 원장님 덕분에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네, 또 좋은 정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